걸로 시작! 애덤 어딨어? 어, 이상하다. 왜 이렇게 오늘따라 집이 으스스하지? 애덤 어딨어? 애덤 진짜 나갔어? 어, 이상하네. 나갔나? 에잇? 어? 분명히 집에 있다 그랬는데? 애덤 어디 간 거야? 이상하다. 아, 애덤!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나와! 아, 근데 오늘따라 집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? 애덤! 너 거기 있는 거야? 아, 애덤! 뭐 하는 거야, 거기서! 아, 애덤! 거기서 뭐 하는 거야! 아, 장난치지 말고 나와! 신비 아파트에서 주소 왔어. 아이, 저거 저주받은 인형이라 내가 버린 거란 말이야. 역시 방탄소년단 온 노래가 제일 좋아. 아이고, 이게 뭐야? 이어폰이었어? 어. 애덤, 이거 저주 걸린 인형이야. 어. 내가 지금부터 이 인형의 저주에 대해서 말해줄게. 3년 전이었어. 나도 신비 아파트에서 저 인형을 주웠는데. 와, 인형 진짜 예쁘다. 안녕, 나랑 친구가 되어줄래? 만나서 반가워. 넌 참 착하구나. 아, 근데 왜 맨날 현석이는 나만 괴롭히는 거야? 선생님도 현석이만 이뻐하고. 그냥 현석이가 내 눈앞에서 다시는 안 보였으면 좋겠어. 그치? 대리, 나와서 밥 먹어. 어, 알겠어요. 나 밥 먹고 올게.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. 알았지? 기다림 있어. 나 금방 올게. 그런데 며칠 후. 대리, 아빠 왔다. 어, 아빠 오셨어요. 아휴. 어? 뭐 어떡하니? 왜요? 현석이 앞으로 못 볼 거야. 에? 녀석 착했는데 좋은 곳으로 갔어. 현석이. 현석이가요? 아빠도 참 슬프다. 여보. 현석이 어떡해. 현석이 너무 불쌍해. 내가 얼마 전에 했던 말 때문에 현석이 그렇게 됐나 봐. 현석아 미안해. 무슨 소리야? 들려요, 인형. 에이, 뭐야? 갑자기 인형이 말을 해? 아니, 주변에 그랬죠? 현석이가 그런 뜻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. 아니야! 난 그런 뜻을 말한 게 아니야! 버려. 아이,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아, 요즘 인형들 다 기계식이라 말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 거야. 봐봐, 여기 다 건전지 넣는 부분이. 여기 건전지 넣는 데가 없어. 아! 충전식이야. 아, 여기 다 충전기가 있어. 아, 요즘에 다 충전해서 하나 봐. 건전지 안 넣어. 뭐야, 그래가지고. 충전식이었어? 어? 어, 뭐야. 안녕, 애덤. 들이나 듣지 마. 내가 소원 들어줄게. 어? 어, 내 소원을 들어준다고? 내 소원은 아빠가 나랑 하루 종일 같이 놀아줬으면 좋겠어. 그 소원 들어줄게. 내 소원을 이뤄준다고? 우와. 애덤. 어? 아빠 왔다. 우와, 아빠. 진짜 내 소원이 이뤄졌어. 에휴, 아빠 회사에서 잘렸다.
네? 이제 너랑 집에서 계속 놀아주게 생겼다. 어, 진짜요? 용돈도 없어 이제. 네? 안 돼. 아이, 그런 소원 말고 좀 제대로 된 소원 좀 들어줘. 아, 그래? 소원을 말해봐. 나는 전교 1등! 그거 꼭 한번 해보고 싶거든. 알겠어, 소원을 들어줄게. 어, 진짜? 애동! 어? 우리 내일 복도로 전학 간다. 네? 아빠 회사 잘렸잖아. 그리고 거기 가면 전교생이 너 딱 한 명이래. 너 이제 1등 할 수 있겠다. 아이, 싫어요. 거봐 애도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잖아. 빨리 저 인형 버리러 가자. 그래, 빨리 버리러 가자. 빨리 가져와. 애도 나 인형 분명히 버린다. 잘 봐. 버렸다. 빨리 가자. 무서워. 애덤, 그 인형 다시는 주워 오지 마. 알았어? 알았어. 버려야지. 아니, 걔 무서워가지고. 무슨 소리지? 뭐야? 삼촌, 설마? 뭐야? 설마? 이젠 없겠지. 거봐 해도 처음부터 안 주셨어. 뭐야 이거? 애놈 빨리 버려. 빨리 버려. 빨리 버려. 이거 버려. 애놈 이번에 확실히 버리라고. 몰라. 애놈. 아 이제 진짜 우리 확실히 버린 거 맞지? 맞아. 아 다시 주워 오지 마. 그리고 아. TV나 보자. 애동 리모컨 있어. 애동 그 인형 왜 자꾸 우리한테 오는 거야? 여기 뭐야? 203동 902호 주우면 꼭 찾아주세요. 애동 뭐야? 너 이걸 이러는 거였어? 내가 자주 잃어버려서. 아이 그니까 우리한테 계속 오지.